자, 여러분, 오늘 칸 드디어 출고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얼마 전에 전시차도 보여드렸고 했지만 이제 출고 버전입니다. 출고 버전에는 많은 게 바뀝니다. 역시 베이런이구나 하는 칸, 또 오늘 바뀐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 뒤로 보이는 칸이 외장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 쌍용차, 이제 쌍용이 아니죠, KB 모빌리티의 칸이란 모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일반 칸이 있고요, 그 다음 쿨맨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 차는 쿨맨 모델입니다. 자, 1호차 쿨맨 모델로 제작했고요. 쿨맨으로 하게 되면 몇십만 원밖에 가격이 차이가 안 나는데 LED 램프가 들어가요. 그리고 몇 가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자 고객들이 다 쿨맨을 하십니다. 그래서 쿨맨을 만든 칸, 그리고 출고차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외관에 보시면 기존에 핵기창 그 엄청난 루프창 있었죠.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베이런 칸, 그리고 4WD라는 데칼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이쁘죠. 그리고 측면으로 가시면 또 데칼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관의 이쁨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오면 없던 게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저 위에 보시면 한풍창이 하나 생깁니다. 저희 화장실이 입구 쪽 들어와서 코너 자리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한풍기 자리가 되게 애매모호했어요. 천장에 뚫자니 솔라를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벽면에 있는 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팬이 두 개가 달리고요, 가구를 통해서 이렇게 환기를 할 수 있게끔 강력한 팬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실내 들어가서 다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 베이런 칸 시동 영상, 또 그리고 앱에서 문 열고 닫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겨라. 잠겼죠? 삑 소리가 났죠? 자, 열어볼게요. 열려라. 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베이런 칸은 차키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시면, 혹은 휴대폰이 없으면 다른 사람 휴대폰 잠시 빌려서 앱 깔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관리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원격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원격 시동 누르면 이제 예열 시간이 걸리겠죠. 차가 이제 점화블록에 예열을 하면서, 자, 이제 걸릴 때가 됐습니다. 걸렸죠. 자, 이렇게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시면 띠띠띠띠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베이런은 휴대폰으로 열고 닫게 됩니다. 원격 시동 휴대폰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이제 실내 들어갑시다. 실내 문을 딱 열면 첫 번째 바뀐 게 있습니다. 입구에 원래 그 스텐으로 이용한 그 철로 마감재를 했다면 이제 원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살렸어요. 그게 바뀐 거.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한풍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장을 딱 열면 제일 잘 보이거든요. 딱 열면 여기에 한쪽에 팬이 보이시나요? 두 개, 양쪽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한풍이 되냐? 아니죠. 닫았을 때도 한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풍기를 켜시면 저 공간을 이용해서 한풍이 될 수 있게끔 바꿨고요. 그 다음 또 바뀐 게 이제 드디어 거울이 들어갑니다. 우리 전시차에 거울이 없었죠. 이렇게 작은 거울을 슬림하게 잘 맞췄고요. 물론 조명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장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 상을 살리면서 거울까지 이렇게 잘 넣었다는 거. 그 다음 욕실 바닥이 바뀌었어요. 욕실 바닥이 설계 당시에는 이쪽에 물 빠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감하게 기존의 몰드는 버리고 새로 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물 빠짐 절로 옮겼고요. 여기에 단차가 약 1cm라면 물 빠짐 쪽에 단차는 약 한 2.5cm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흘러서 배수구 쪽으로 싹 빠질 수 있게끔 과감한 단차를 줘서 물 빠짐에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주방에는 이런 타공판 여기 있었죠.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창문을 냈습니다. 원래 개방감에 끝판왕이었던 우리 베이런 칸이
또 하나의 창문을 이렇게 두게 된 거죠. 물론 어떤 고객은 야, 창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잖아 그러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옵션 적용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서 창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타공판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바뀐 거 수도 설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도 설비는 싱크대를 열고 아래쪽에 장을 딱 열면 저렇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기존의 전시처보다 엄청난 밸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시면 변기, 샤워실, 외부 샤워, 싱크대, 태순 쫙 적혀 있죠. 밸브를 독립적으로 총 9군데를 뒀습니다. 9군데를 두면서 그 어떤 수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된 밸브만 딱 잠그면 캠핑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멀티로 수도 시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누구나 문제가 생겼을지 캠핑에 지장을 얻기 위해서 수도 시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출고차의 기준은 소파 색깔을 고객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소파 색깔은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 그래서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파 색깔을 현재 보는 색깔로 선택을 했고요. 현재 비닐이 사이즈인 관계로 색깔이 정확하게 안 보인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2열 이 좌석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굳이 변환하지 않아도 1인 침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살짝 좁은 느낌이 있어서 또 10cm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등받이가 있어도 그냥 누워줍니다. 이렇게 누워도 이만큼 남는 정도의 싱글 침대가 되어 있습니다. 변환을 하지 않아도 한 분은 이제는 막 몸부림치고도 주무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에 2열 침대가 생겼다. 이 공간을 늘림으로써 트렁크 공간이 이제 광활합니다. 칸에서 나올 수 없는 광활한 트렁크 공간이 이 아래쪽에 통으로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바뀐 게 상무장이 이제 심플해졌습니다. 기존의 전시차는 상무장이 되게 조금 이쁘게 했지만 약간 고급스러운 맛은 없었다. 그렇다면 640 같은 상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화이트 톤으로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이렇게 쫙 떨어지게끔 바꿔서 좀 더 단아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막상에 떠 있네요. 마지막인지 상무장이 마지막인지 알았는데 앞쪽에 수납함을 뒀었어요. 전시차에서 수납함을 둬서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을 만들었지만 메인 침대가 사실 좀 좁다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상무장을 없앴어요. 없애고 기존의 알칸트라 마감재를 해서 끝까지 다 싸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메인 침대가 넓어졌다. 물론 나는 그 앞에 수납함 있는 게 좋은데 이런 분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있네. 한 개 또 있네요. 이게 많이 바뀌었구나.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벙커에 난방도 두 군데가 있었죠. 양쪽 다. 근데 전시차는 난방이 이쪽 면에 있었어요. 이쪽 면에 있어서 난방이 이렇게 나오겠다면 이제는 뒤쪽 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앞쪽으로 이렇게 난방할 수 있게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편에 난방이 있었던 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뚫어서 안쪽으로 난방을 달 수 있게끔 메인 침대의 난방 기능을 또 상승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이런칸이 댓글이라든지 이런 반응이 개방감에는 미쳤다 끝판이다 막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겨울인데 야 그만큼 창문을 내면 춥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저희 베이런 칸에는 이 단열에 취약한 벙커 부분 FRP 부분에는 이솔라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솔라 시공이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건너온 단열재입니다. 송류관에 1mm만 뿌려서 추운 시베리아 쪽에 그 송류관을 열지 않게끔 하는 단열재로 개발된 것이고요. 이게 캠핑카에 도포되면서 엄청난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솔라 또는 유튜브에서 이솔라치라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단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이런 칸에 이솔라 도포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못생긴 엠보 마감이 없어짐으로써 더 심플해진 것 이런 게 베이런 칸의 장점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캠핑카를 만들 때 보일러 하나에 핀코일 하나 이렇게 공식처럼 해왔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창문이 있음으로써 단열에 약하죠. 그래서 그걸 해결 방안은
베런카는요, 핀코일을 무려 두 개나 달았습니다. 그 핀코일이 뭐냐면, 보일러 하나에 핀코일 하나로 보통 다는 게 대부분 캠핑카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베런카는 보일러는 하나지만 핀코일을 두 개나 달았어요. 그래서 바람 나오는 양이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 두 배가 나온다는 거죠. 냉기야 들어와, 나는 뜨거운 바람을 두 배로 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이 할부 하시는 분은 2.2% 저금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 300만원 상당의 옵션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손을 눌러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베이런칸을 개발하고 출시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두 배, 세 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출고가 이렇게 늦어졌어요. 하지만 늦어진 만큼 좋은 차가 나왔다, 자부합니다. 올레가 가기 전에 계약을 하시면 내년 상반기에 차를 받을 수 있으니 프로모션도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FF 캠핑카에서 야심차게 만든 베이런칸, 앞으로도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